멱살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잤네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뇌가 막 아픈 느낌이었어 거의 뭐 말 그대로 주물럭 주물럭? 주물주물 또 뭐지?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뻘쭘하더라고. 아, 이제 그냥 알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알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PD수첩 코멘터리 오랜만에 시작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정문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 PD 양다현입니다. 기대는 최 PD 양다현입니다. 어제 시청률이 좀 잘 나왔어요. 보셨어요, 아침에? 사실 6시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6시부터요? 네. 시청률도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조합원들 중에서도 제보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연락이 새벽까지도 오셔가지고 네. 그 한윤기 조합장이 이제 방송 나간 이후에 단톡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다 캡처해서 사실 주셨거든요. 실시간 반응을 네. 다 받으셨군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양다현 PD 잘 잤나요? 저요? 네. 저 꿀잠 잤습니다. 아하, 이렇습니다. 10시까지. 네. 그래서 한영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네이버 검색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조금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화가 나면 못 참고 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이네.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이네. 야, 진짜 인간 가짜.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 새끼가 진짜. 알아봐 이 새끼야. 알아봐 이 새끼야. 야, 어떤 새끼 시켜서 이거 올렸냐고. 이 네가 이런 거 올릴 줄 아냐고 이 새끼야. 몰라. 제가 그 한 5시간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를 하다가 만약에 이분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는 거 아니야? 억조르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가진 수단을 진짜 다 써서 본인 목적에까지는 어떻게든 달성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말씀했지만 전과 7범인데 그치 본인 입으로 그 얘기가 제가 약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4K 지금 벌금 2개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나 열받으면 막 욕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도정법 문제 70만 원짜리 해서 한 7개 있어요. 전과. 근데 그 전과는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 저한테도 거기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멱살도 이렇게 잡는다 막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같이 취하시거든요. 진짜 이 조합장이 뭐길래 이게 위법사항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런 만행을 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서류나 아니면은 뭐 정식 경쟁 입찰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불법적인 거는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건 또 철저철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양다현 PD도 그 한영기 조합장 직접 만나러 갔었어요? 아니요,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고 네. 부동산 업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면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길래 다들 그렇게 막 진짜 막 신처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무력으로 사용하던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추진력 이런 거랑 그, 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정말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래요. 저희가 삐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편집하면서 편집하면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영기 조합장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폭행 뭐 폭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했고 방송할 거라는 걸 한영기 조합장이 알고선 만난 거. 네, 맞아요. 다 알고 만난 거죠. 제가 너무 놀랐던 건 저희가 인터뷰하기 한 5일 전쯤에 처음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오셨거든요, 조합장이. 그래서 왜 나를 한 달 이상 취재를 했는데 안 찾아오냐. 이런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이렇게 5시간까지 인터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터뷰는 되겠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취재하다 보면 약간 현타 오지 않아요? 현타 엄청 왔죠. 네. 현타 엄청 왔고 그쵸 불쌍해서 난 집이 없네 이번
넘어오기 바로 전이 그 코로나 불평등 하면서 홈리스 분들을 만나고 다녔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까지는 그냥 그때 한창 저희 막 영하 18도 막 이랬을 때 그런 날씨에 그냥 진짜 몸을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가 바로 다음날에 반포 거기 막 그리고 리버파크 앞에 가서 막 펜트하우스 보고 이러고 오니까 약간 뭐랄까 뇌가 막 아픈 느낌이었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저런 집에서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저런 데 살 수 있을까? 한영기 조합장처럼 하면 펜트하우스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도 막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비슷한 얘기를 에르난 X님이 1억도 없는 내가 수십억짜리 집 이야기 보니 먼 나라 이야기 같구나 저런 비상식적 행위로 점점 멀어지는 마이홈 귀여워. 한영기 조합장이 왜 도대체 인터뷰에 그렇게 쉽게 응했을까? 이 방송 자체가 오히려 어떤 재건축의 시인인 나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나중에 나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 회사 차릴 건데 그때 또 한번 오지. 지금 뭐 별 문제 안 드러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은 문제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인터뷰 중에 이게 딱 그렇게 많이 포인트가 살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에 대해서 막 이거저거 물었고 샤시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막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90% 내지 95%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 얘기를 했거든요. 왜 100%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아 사실이 아니긴 한데 약간 네. 뭐가 섞여있긴 하다 네. 서초구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클로징 멘트도 있었고 도정법이라는 거가 도시정비법. 네, 도시정비법이 분명히 있는 것은 이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조합 간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다 제동을 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런 법도 생기고 한 건데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을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구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구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우리는 이게 사적 영역인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잘 관리는 하고 있고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PD가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한 거죠. 본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직접 얘기하는 이제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다다다다 가가지고 청장님 하자마자 저희 MBC 하자마자 그 홍보팀을 나서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니까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뭐 안 됩니다 하니까 되게 뭐 알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실물은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약간 그 도도한 뭔가 그런 느낌이 그냥 약간 저쪽이랑 얘기해 하고 가시고 사실 이게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 이 재건축이라는 게 어쨌든 주택 공급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기도 한데 그쵸. 이게 어쨌든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인허가는 무조건 그 해당 구청이 다 관할이 되어 있어요.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재건축 조합 안에서만 해결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만약 거기에서 어떤 비리가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 간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다면은 중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인허가 있어서 경쟁 입찰에 의심이 된다라면은 가서 정비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를 서초구청장은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내 할 일이 아니고 조합이 네. 알아서 할 일이다.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뭔가 조금 하나만한 대답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베일리 신반포1차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신반포2차 그리고 반포 1, 2, 4주고 지금 다 한용기 조합장이 어떤 형태로든 그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인데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한용기 조합장을 지칭한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도 그 구의원이 그렇게 발제할 적에 여기 위에 PPT에 어떤 조합원의 부당한 영향력 이런 게 첫 줄에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 답변 달린 것들을 보면은 다 똑같았어요. 그
이거는 조합원 그 개인 재산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해결도 그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지금 한영희 조합장이 그 반포 일대를 거의 뭐 말 그대로 주물주물도 뭐지? 그쵸,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 예. 좌지우지 하고 있고. 아, 좌지우지. 네. 훨씬 더 좋은 뉘앙스. 주가 조작은 문제인데 아파트값 담합은 왜 수거를 안 하냐? 아, 그러게요. 정말 그냥 가짜로 계약서를 써줬고 그 가격에 그 계약이 된 게 아닌데 그 계약서를 써준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동산인다라는 거를 자문과 반포일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저한테 제보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일 수 있어요. 12억에 살 수 있었는데 18억에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아, 12억짜리 물건을 18억에 판 네. 거예요? 네. 판 게 아니에요. 판 게 아닌데 가짜 계약서를 하고 시세가 점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12억에서 그냥 나는 살 수 있었던 게 다음날 보니까는 다 18억에 지금 거래가 된 것처럼 한영기 조합장이 문자를 공인중개사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몇백명한테. 가짜 계약서 사실. 네. 아크로 리버파크 이렇게 팔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얘기하잖아요. 최고로 잘 팔면 인센티브 1억 주겠다. 받은 부동산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18억 그 형성이 또 18억이 되고 20억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시세가 진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안 올라와 있고 이거는 가짜겠구나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시세가 점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 중에 이제 물건을 산 사람은 피해자일 수 있지만 본인이 피해자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나 뭐나 이런 식으로 소송을 다퉈야 되는 건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 건데 안 한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어쨌든 집값을 올려준 사람을 그냥 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욕망과 막 이성이 이제 막 뒤섞이면서 이제 막 쭉 가는 거죠 그냥. 그쵸.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오늘 이번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고. 더 사실 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제보가 언제든지 환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질문방 중에. 전국의 재건축 조합 중 비리가 없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집값의 비정상적인 폭등에는 재건축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네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주세요.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밝혀서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PD님들 응원합니다. 되게 따뜻한. 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어려운 취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알려주세요. 요즘 구독자 늘려야 되는데 35만. 넘었죠. 예. 넘었고 이제 골드 버튼 한 타입. 아, 구독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